그렇죠. 와. 농담이 아니고 정말 네.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을 있는데요. 아니 정말 그게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? 네. 아니 정말로 그리고 이해가 잘 돼요. 어떤 고충이 있는지도 알겠고 네. 아 진짜로 네. 그 중소기업의 고충을 네. 누구보다도 이런 걸 필요하잖아요 이런 네. 얘기가. 아이고,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디자인만 하신 게 아니고 전반적인 회사 경영까지 다 하신 거네요 지금 보니까.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제가 다 하셨네요. 네. 얘기 들어보니까. 이런 거 부자재 뭐 스팽글부터 네. 프린트부터 이런 컬러부터 원단 선택부터 네. 택부터 뭐 전부 다. 또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회사 경영하는데 화를 낼 부분에 있어서도 뭐 화도 잘 못 냈을 것 같고 눈치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? 엄청 많았어요. 그죠. 엄청 많았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요. 네네. 회의를 하고 제 방으로 딱 들어가요. 네. 그러면 제 방 옆에 이렇게 거울이 있었어요. 네. 그 제가 거울을 보잖아요. 네. 그러면 진짜 제 머리에서 김이 확 나고 있어요. 흰 연기가 무슨 만화처럼 막 보여요. 오. 진짜 김이 나요. 여기서 오.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. 맨날 그 화를 펼치를 못해가지고 네. 그죠? 네. 그러면 이거 식을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네. 이렇게 하고서 다시 나갔어요. 이게 뭐 직원들하고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출입문도 따로 만들고 그랬습니까? 어머! 그 처음에는 직원들 보는 게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. 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 부탁을 해야 되고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켜야 되지? 막 그런 것도 되게 처음에는 누나라 그래, 언니라 그래 막 이랬었어요. 네.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일은 해야 되니까 점점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잖아요. 시키고 난 다음에는 무서운 거예요. 이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. 제가 이 일을 시켰다는 게. 그리고 나한테 대해서 또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? 네, 그런 것 때문에 아, 이 사람이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괜히 일 시켰나? 이런 생각도 하고. 근데 제 방 옆이 네. 판자가 얇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돌아서 제 방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문을 뚫었죠. 그래갖고 여기 쏙쏙 왔다 갔다 하고 다녔었어요.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가적인 기질이 조금 약하지 않았어요? 그랬었던 것도 분명히 그죠? 있었겠죠. 왜냐면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시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네, 잘 못해요. 그죠. 네. 또 사실 마음 아픈 질문이긴 하지만 또 주변에 좀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. 아, 그때는 정신 없었겠어요, 그죠? 뭐라고 할까, 그냥 많이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여러 번이었잖아요. 너무 여러 번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. 이게 진짜 현실이야? 너무 힘든 일들을 제 친구들이 겪었어요. 근데 이제 제 삶이 아주 오랜 시간 그 친구들하고 함께 했던 삶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일이 제일이었던 거죠.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일이 힘들게 있었고 가족은 또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모든 힘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면서 아 어떤 게 진짜 힘든 거지를 깨달을 정신이 없이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온 거예요.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때는. 너무 힘들어서 회사 갔다 오면은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. 항상. 항상 한 자리에 똑같이 딱 앉아서 수첩에다가 글을 썼어요. 몇 시간 동안이고. 그냥 왜요?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. 그때는 뭐 술을 마시지도 않고 그냥 술 마시다가 괜히 무슨 저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갈까 봐 무서워서 술도 못 마시겠더라고요. 글만 그렇게 썼었어요. 그걸로 풀었던 거죠, 제가. 심정을 그냥 쓰셨어요? 그냥 직원들 욕을 썼어요, 아니면 직원들 욕도 쓰고 가족들 욕도 쓰고 친구들 욕도 쓰고 지나가는 사람 욕도 쓰고 한혜진 씨 TV 보면 한혜진 씨 욕도 쓰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. 자기 감정을 이렇게 거예요. 글로 풀어내요. 네.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계속 썼어요. 계속 썼는데 제가 몇 년 뒤에 이제 그걸 한번 용기를 내서 읽어봤어요. 못 봤었어요. 근데 진짜 내 마음속이 이렇게 어두웠었구나. 놀랐어요. 심각했었구나. 네, 진짜 어두움의 끝인 글들이 막 거기서 나오더라고요. 근데 한번 언젠가 하면 터지는데. 그러니까요. 아무리 글을 적어도 뚝 네. 터지듯이 그냥. 제가 어느 날 이제
우리 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